지금 당신은 놀다가 자기 집 앞에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가 문을 열어주나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서자 의자가 몇 개 보여요. 그 의자가 몇 개죠? 탁자 위에 컵이 있네요. 컵에 물이 얼마만큼 채워 있나요? 집에서 쉬고 집 밖으로 이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갑자기 숲속에서 어떤 동물이 확 지나갔는데요. 어떤 동물이 나왔을까요? 그 동물은 뭐였죠? 그 숲속에 나온 동물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때린다, 무시한다, 쓰다듬어준다 등 어떻게 하시겠어요?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어준 사람은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의자가 몇 개 보이냐고 했는데 몇 개 보이셨어요? 의자는 여러분의 미래 가족 수를 나타냅니다. 탁자 위에 물컵이 있고요. 그 물컵에 물이 얼마만큼 채워있냐고 제가 물었죠?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 물컵의 물은 당신이 갖고 싶어하는 재산입니다. 즉 꽉 차 있으면 부자 되기 원하는 거고요. 빈 컵이면 말 안 하겠습니다. 집에서 쉬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갑자기 숲속에서 어떤 동물이 나왔는데 그 동물이 뭐였죠? 이건 뭐냐면 숲속의 동물은 자신의 첫째 아이입니다. 고양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일 확률이 높고요. 뱀, 호랑이, 사자는 아들이라는 거죠. 숲속에 나온 동물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건 뭐냐면 당신의 미래의 남편 혹은 아내에게 부부싸움 했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때렸다. 그럼 부부싸움 할 때 때렸다는 얘기죠. 그 쓰다듬어준다. 이건 주로 싸울 때 서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쓰다듬어주는 스타일이에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다섯 가지를 생각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말해야 자신에게 맞는 심리를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를 할 때, 갖고 싶었던 신발이나 가방을 갖게 되었을 때, 남자친구랑 놀러 갔을 때. 다섯 가지의 순간이 나 혼자 즐기는 시간이 많다면 독신이 어울리고요. 나 혼자의 성취감, 나 혼자의 행복감을 느낀 것이 많다면요. 반대로 친구들과 스티커 사진을 찍었는데 즐거웠다. 엄마 아빠와 놀이공원에 갔을 때 즐거웠다. 이렇게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교감 나눈 일이 행복하면 당신은 결혼을 하는 것이 어울립니다.